한밤중에 모르는 남자들이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연신 눌렀다고 하는데요. 관련해서 피해자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전혀 다른 사람들이 1시, 뭐 2시 반, 4시 50분, 5시경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집에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그냥 갔습니다.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어요. 집사람이나 뭐 애들이나 있었을 때 사람들이 누구세요 하고 문 열고 나갔다가 당하게 될 수도 있었잖아요. 불안하죠. 제가 24시간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. 네, 저 피해자는 초인종 누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뭐 잘못 찾아온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는 해요.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새벽에 1시부터 5시까지 4번이나 초인종을 누르면 당연히 섬뜩할 수밖에 없겠죠. 네.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알게 된 사실이 더 놀라운데 이 초인종을 누른 사람 같은 경우는 채팅앱을 통해서 불법 조건 만남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조건 만남도 잘못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성매매인 거죠. 그런데 이 채팅앱에서 자신을 미성년 여성이라고 밝힌 누군지 모를 사람이 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줬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자가 더욱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이거 공분을 산다고 저는 보는데 변호사님, 아 이러면은 간 사람 그리고 속인 사람 뭐 다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해야는 되는데 간 사람은 제가 봐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간 사람은 처벌해 봐요. 아니 뭐 주거침입 얘기하는데 띵동 정도 문을 열어서 안 열어줬잖아요.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맞는데 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이제 어떤 거기가 자기가 가는 집이라고 누른 거거든요. 그거 네. 끝이에요. 그 들어간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. 그 이제 속여서 이제 이 번 그 전 그러니까 남의 전화번호를 그 남의 주소를 네. 올린 사람이거든요. 글쎄 그것도 저는 뭐 딱히 어떤 걸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고. 고의성이 뭔가 네.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고의성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성매매 같은 거를 유도를 했다. 뭐 그러면 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남의 전화번호를 쓴 것만 가지고 글쎄요 처벌하기는 저는 좀 쉽진 않아 보여요. 딱히 떠오르는 구성 조건 없는데. 아 정말인가요? 좀 믿기지가 네. 않는데요. 하나도 궁금한 게 지금 뭐 SNS로 그러면은 조건 만남 관련해서 뭐 메시지 문의가 온다고 한다면 네. 이 번호를 신고했을 때 어떤 처벌 이런 거는 가능하겠습니까? 아,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성매매랑 연결이 되면은 저 이제 뭐 성매매 유도 이런 거 있어요. 아동 청소년법에 보면 뭐 미성년자 조건 만남에 대해서 그런 걸로는 처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남의 전화번호를 거기다 올렸다? 글쎄요. 뭐 업무방해? 글쎄 이게 업무도 아니거든요.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. 뭔가 이 수사 당국에서 그래도 이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제 주변에도 이 사건이 얼마 전에 났는데 정말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서 수사 당국이 그래도 이걸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.